강병화의 자원식물 TV 방송입니다. 우리나라 자원식물의 보존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방송을 시작합니다. 뎁사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뎁사리는 명아주가루 학명은 코키아 스코파리아입니다. 뎁사리라고도 불리며 본초명으로는 낙추, 낙추자라고도 불립니다. 뎁사리는 1년 생초본으로 종자로 번식합니다. 유럽이 원산지이나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야생으로도 자랍니다. 뎁사리의 줄기는 고추 자라서 높이가 1m에서 2m 정도에 달하고 가지가 많이 갈라집니다. 뎁사리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개화하며 꽃은 모여 달리고 화경이 없으며 전체가 수상화서가 되기도 합니다. 뎁사리는 식용 및 약용으로 이용되며 전립선 비대증, 종독, 청승열 증상의 약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자원식물의 심화학습 시간입니다.